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뭐랄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JHS에서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3 시리즈, 3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JHS의 3 시리즈는 기존 JHS 페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좀 더 단순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페달 컬렉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기존의 JH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깜찍한 그래픽이라든지 그렇죠. 컬러풀하고 네, 이 케이스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 뽑아내는 네.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히 버리고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모든 3시리즈는 기존의 JHS 페달과 마찬가지로 고성능의 부품을 사용하고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미국 캔사스 시티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리즈의 모든 페달은 3개의 노브와 한 개의 토글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쉬운 방법으로 페달 입문자부터 전문 연주자들까지 사용 가능한 우수한 품질의 페달이다. 그리고 사이즈가 11.2cm 길이, 6cm 넓이, 3cm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다 통일을 시켰다. 이 JH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펙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케이스 사이즈가 조금씩 조금씩 달랐던 게 사실인데 이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싹 통일을 했기 때문에 니네 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 3 시리즈로 보드를 하나를 짜라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 시리즈 컴프레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HS 3 시리즈 컴프레서는 미묘한 톤의 뉘앙스를 살리는 부드러운 컴프레서부터 강하고 어택감 있는 컴프레서 사운드까지 제공하는 강력한 컴프레서입니다. 어택과 서스테인 노브를 사용하여 컴프레서의 전반적인 느낌과 연주시 반응을 조절할 수 있으며 볼륨 노브를 이용해 컴프레서 볼륨뿐만 아니라 부스팅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브라이트 토글 스위치가 달려있는데요. 기타 톤이 손실되지 않도록 좀 더 밝은 EQ 값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 전체의 볼륨을 제어합니다. 왼쪽이 적고요. 오른쪽이 많습니다. 어택, 컴프레스, 어택 속도를 제어합니다. 서스테인, 컴프레스 지속 정도를 제어합니다. 브라이트 토글, 톤 전체의 밝기를 높일 수가 있다. 위로 올려야 온이 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 12시고요. 브라이트 토글 스위치는 활성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이제 컴프레싱 약간 말리는 소리. 요즘 확실히 자연스럽게 거는 거가 좀 추세요. 예전에 그리고 좀 다른 컴프들에 비해서 좀 더 밝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상황이고 요 상황에서 브라이트 스위치를 높였을 때는 어떤 사운드가 연출되는지. 꺼볼까요 한번? 네. 그러네요. 브라이트를 올리니까 확 올라가죠. 네, 엣지가.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번엔 프론트 픽업입니다. 컴프레서 자체로 한번 오프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만큼 된지 아시겠죠? 이게 다시 켜볼게요. 네. 확실히 이 JHS 제가 이 영상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이 JHS에서 제작을 한 3시리즈 영상들을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이 확실히 이 오너이자 엔지니어인 이 분이 나와서 직접 연주를 합니다. 연주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근데 이 단순히 이 오타쿠 수준을 넘어서서 진정 이 사람은 이펙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톤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거든요. 네. 한 번씩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3시리즈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게 뭐냐면 실제로 요즘에 이펙터 가격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솔직히 좀 약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많이 올랐어요. 물론 그 가격을 지불을 해야지만 그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항상 만나왔던 일반적인 이펙터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질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압도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담스럽거든요. 예전에 앰프 헤드 하나 살 돈이면 요즘에는 드라이버들 한 3개 사면은 앰프 헤드 하나 삽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JHS가 한 번은 이렇게 돌을 던진 거, 돌을 던진 것 같아요. 돌을 던져서 야, 우리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 외관에서 비용을 줄였다라고 얘기하지만 JHS가 외관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회사는 또 아니에요. 그 디자이너한테 일러스터한테 얼마나 이 돈을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3 시리즈 역시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에 쓰이는 부품들이라든지 회로 자체는 기존의 JHS의 엄격한 검수를 통해서 동일하게 제작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저는 이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털어내면서 가격을 털어내면서 사운드도 같이 털어내버리면 어떨까? 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제 저희가 노브를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컴프레서기 때문에 저희가 어택 노브도 쭉쭉쭉 돌려보고요. 서스틴 노브도 한번 쭉쭉쭉 돌려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택 노브를 돌려보면서 브라이트 스위치는 끌게요. 네. 리버브는 켰습니다. 어제 기분 좋게 걸리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역시나 가져가고 있고요. 요! 이제는 서스틴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컴프레서를 찾고 있는 입문자들, 꽤 오랫동안 사용할 좋은 컴프레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고 싶다라는 연주자라면 3시리즈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컴프레서들이 존재하지만 이 친구 역시 컴프레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데다가 사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초심자들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가 괜찮네요. 네네.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은총 씨 먼저 이 3시리즈 컴프레스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세련된 사운드에 거품을 뺐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요즘 컴프레서들이 지향하는 점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품을 뺐기 때문에 되게 좀 좋은 그게 그 제품군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일단 JHS가 대충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JHS 페달 치고 안 좋았던 페달은 뭐 거의 없었던 기억입니다.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퀄리티 빼곤 다 뺐다. 뭐 실제로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디자인 자체도 원래 JHS의 개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을 네. 가지고 있고요. 뭐 기능적인 부분 JHS가 한 이펙트에서 뭔가 이 기능을 때려넣는 브랜드도 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JHS 입장에서는 기존의 페달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를 자신이 깎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3시리즈 시작이 괜찮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3시리즈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요즘 이펙터들 너무 비싸, 합리적인 가격의 이펙터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연주자들이라면 꼭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